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수동태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좀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던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할 건데, 그게 이제 6장, 7장, 8장,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세 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세 단원에서는 그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원이 다 섞여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여기 수업을 듣는 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공부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단원에 비하면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양도 많고 하니까 여러 번 반복한다 이런 기분 가지고 하고,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으면서 처음에는 진도를 해 나가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른 단원하고 좀 다르게, 다른 단원의 두배 이상으로 그 회독수를 좀 늘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닥이 조금 잡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잡히면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되면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좀 편해질 테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일단 하세요. 그러면 지금 6장이 부정사인데, 부정사로 설명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범위를 조금 넓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사로 들어갈 테니까, 먼저 범위를 약간 넓혀가지고 해요. 범위를 넓힌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부정사랑 동명사, 분사를 합쳐서 이렇게 불러요. 준동사라고.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설명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윤곽을 잠깐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사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해요. 준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리고 이제 이 분사라는 명칭에서 다시 두 가지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분사라는 단원 속에서 또 이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을 가진 것들을 다 묶어서, 준동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윤곽을 먼저 잡고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준동사라는 건 뭐냐면 이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건데, 이 전체의 공통점이에요.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라는 품사 있죠? 뭐뭐 하다, 뭐뭐 다로 끝나는 뜻을 가진 단어들.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요. 형태를 변형을 시켜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요. 부정사 같으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고요. 동명사 같으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 또 현재 분사도 동사 원형에 ing. 그리고 이 과거분사라는 건 동사 3단 변화의 마지막 거 있죠? 불규칙 변화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규칙 변화 같으면 단어 끝에 ed 붙는 거, 동사 원형에 ed 붙인 거, 그리고 분사 구문은 동사 원형에 ing.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태는 간단하게, 과거분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맨 처음부터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야 되니까 이거의 형태는 알고 있다 치고,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아주 단순해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준동사의 이제 특징이에요.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켰죠? 변형을 시키고 나서 변형을 시킨 이유예요.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원래는 동사였지만 품사가 변해요. 그래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품사 역할,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먼저, 부정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이런 역할을 해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둘은 뜻은 다르지만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분사구문은 부사 역할을 하고. 결론은 이렇게 다른 품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형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꿨던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놓치면 안 돼요.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애초에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면 55페이지요.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하고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쭉 공부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동사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이제 잡았고, 그 교재 보면 55페이지에 그 독해 문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이 단원들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 준동사 전체를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요 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요. 동사에 to를 붙이고 ing를 이렇게 쭉 붙여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거 동사의 성질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거기에다가 예문을 두 개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본다기보다는 저 나중에 그 준동사 세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삼아서, 아, 독해 속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해보라고 거기다가 이제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해석이나 해설은 그 해설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부정사부터 이제 한 단원씩 정리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 부정사에서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익숙할 거예요.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뭐라 부르냐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적 용법,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적 용법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기억을 해두면 동명사도 명사 역할하는 거죠.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도 형용사 역할하는 거고, 분사구문은 부사 역할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정사에서 공부를 잘 해두면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듣고 또 추가로 이제 동명사 쭉 이렇게 배워나가면 되니까, 부정사가 이제 제일 어렵겠지만 처음이니까요. 그렇겠지만 여기를 잘 해놓으면 점점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56페이지부터 하기로 하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부정사라는 단어는 시작이에요. 먼저 명사적 용법부터예요. 방금 설명했던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좀잘 해나가세요. 먼저 명사적 용법이면 역할이,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하면 그걸 바로 이제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애초에는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은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어가요. 그러면 명사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문장에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면 그런 걸 바로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명사 역할, 다시 말해서 이 다섯 개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면 이걸 바로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정사가 이제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애초에는 동사였죠? 그러면 뜻이 뭐뭐 하다 이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랬던 뜻을 가진 동사에 to를 붙여서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면 명사처럼 쓰인 거죠. 그러면 이 뜻을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은 동사의 뜻을 명사로 바꾼 거. 바로 이거예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교재에 보면 이제 관련된 예문들이 쭉 있거든요. 그 예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서 문장 분석을 해보면서 주어로 쓰였구나, 목적어로 쓰였구나, 이런 것들을 각각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은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라는 건 이렇게 쓰임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정사는 명사적으로 쓰였을 때 바로 이 명사용법 다섯 개 중에 한 가지는 못해요. 그게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할수 없어요. 그러면 준동사 중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배웠던 동명사예요. 그러면 이 동명사 부분은 또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다. 그러면 명사 역할 다섯 개 중에 하나 빼고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이렇게 넷 중에 하나로 쓰이면 그게 바로 명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동사로서의 성질이란 건 뭐냐? 라는 걸 이제 지금 하나를 또 들어봐요. 명사 역할은 알겠는데, 이제 동사로서의 성질이 뭐냐? 동사로서의 성질은, 이건 이제 기초적인 건데,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동사는, 쓰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고, 동사 자신만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가진다는 것. 이런 게 바로 동사로서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사라는 건 명사적 용법일 경우에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요 성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동사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그래놓고 추가로 이제 어떤 설명을 안 했죠? 그러면 동사로서의 성질이 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요.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동사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동사마다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쭉쓸 테니까 요 동사를 봤을 때그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장에서 배운 거예요. 일장. 동사의 종류에서. 자, 보세요. 고우라는 단어가 있고, become이라는 단어가 있고, do, 하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do라는 단어가 있고, give라는 단어가 있고, 또 le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공부가 좀된 분들은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게 생각들이 날 거예요. 근데 이랬던 동사인데 맨 앞에 to를 붙였어. to를 붙여서 문장 맨 앞에 썼다고 해요. 문장 맨 앞에. 이게 지금 to 부정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 맨 앞에 to go, to become 이렇게 이제 문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문장의 동사라는 게 이제 눈에 띄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 처음으로 문장의 동사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이 문장의 동사 바로 앞까지, 부정사 시작부터 문장의 동사 바로 앞까지가 결론은 이제 부정사가 쭉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장의 동사니까 앞에 있는 이 부정사 부분이 문장의 주어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동사, 투부정사가 바로 문장의 주어로 쓰인 경우. 이게 바로 이 경우예요. 그래서 주어로 쓰였으니까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to go 하고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to go 하고 요 동사 사이에 뭔가가 쭉 이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become 뒤에 뭔가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do라는 단어 뒤에도 뭔가 이어져 오고 give 뒤에도 뭐가 오고 그다음에 문장의 동사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두 단어가 명사적 용법인 줄 알았는데 뒤를 쭉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지 부정사라든가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요. 요 사이에 뭐가 오는지. 좀 전에 이 동사를 쭉 쓰면서 동사를 보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나 이제 물어봤잖아요. 바로 이제 해봐요. go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그리고 뭐 2형식으로도 쓰이지만 1형식으로 주로 쓰이고 가다란 뜻으로 또 become은 뭐뭇이 되다란 뜻이니까 주로 2형식 동사예요. do는 뭐 자동사로도 쓰이지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땐 타동사, 주로 3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give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 텐데 이게 대표적인 수요 동사잖아요. 수요 동사는 4형식으로 많이 쓰이고 또 let도 다른 뜻도 있지만 자주 쓰이는 건 사역 동사예요. 그러면 그건 5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고. 그러면 동사마다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o라는 단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지만 만약에 뭔가가 온다면 이런 거. go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전사 플러스 명사 이런 수식어들이 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면 이제 부사 구인 거죠. 또 become 같은 경우는 2형식 동사니까 자신만의 보호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뭐 a teacher 이런 식으로 do라는 단어는 타동사니까 또 뒤에 목적어가 올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do 뒤에 뭐 일이라고 그래서 the work. 또 give 같은 경우는 수요 동사니까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겠죠? 그러면 give him a flower 뭐 이런 식으로. 또 4형식 동사는 또 이렇게도 전환이 되죠. 3형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또 3형식으로 바뀌어서 a flower to hi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동사로서의 성질. go 같은 경우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죠. 바로 이렇게. 또 동사 자신만의 목적어 보호, 주어 목적어 보호. become 같은 경우는 보호를 데리고 있죠. do 같은 경우는 목적어 데리고 있죠. give는 수요 동사니까 목적어가 두 개, 내지는 한 개. 이렇게 데리고 있죠. 5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목적어 오고 또그 뒤에 목적격 보호라는 게 이렇게 올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5형식 동사의 성질이거든요. 바로 맨 앞에 시작은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사이에 요 동사 문장의 동사 바로 앞자리에 바로 이것들이요. 이것들이 이렇게 쭉 달라붙죠. 이것들이 바로 동사로서의 성질이에요. 동사마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목적어, 어떤 건 보호가 있어야 되니까 보호, 또 어떤 거는 목적어 보호 다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동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 맨 처음엔 이런 게 이해가 잘안 돼서 그냥 투부정사 두 단어, 두 단어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동사의 성질이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동사의 성질이 끝나는 데까지, 동사의 성질이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결국은 하나의 묶음으로 쓰여서 문장의 주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해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문장의 동사가 타동사였다고 해요. 그러면 타동사니까 뒤에 또 목적어라는 게올 수가 있죠. 그러면 목적어도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또 명사니까 여기 타동사 뒤에 또 to 부정사 올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to come, 뭐 to b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to 다음에 또 어떤 타동사,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o 다음에 또 무슨 수요 동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면 또 시작은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장에서 문장의 목적으로 쓰였다. 타동사 뒤에 왔으니까. 그럼 이게 명사적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서 또 동사로서의 성질. 요건 자동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지만 부사나 부사구가 또 와야 될 거고. 비동사는 또 1형식이나 2형식으로 쓰이는데 만약에 2형식이라면 자신만의 주격 보호 따라올 거고. 메리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또올 거고. 샌드는 수요동사로도 쓰이니까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달라붙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동사로서의 성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영어가 시야가 넓어져서 문장을 빨리빨리 볼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요. 명사적 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사의 성질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딱 두 단어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동사의 성질 때문에 뭔가가 이어진다라는 걸 지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가. 동사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바로 이것 대신에 가짜 주어 it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리고 이러면서 가주어, 진주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동사의 성질 때문에 길어지면 바로 이때 가주어 it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길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주어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그냥 부정사를 써놔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되지만 가주어를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어 자리에서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처럼. 동사 뒤에 또 목적어 자리에 쭉 동사의 성질 때문에 이제 길어지게 되죠. 바로 목적어 자리에서도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도 가목적어라고 해서 가짜 목적어 또 it을 쓸 때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짜 목적어는 뒤로 돌리겠죠. 그러면 보어 자리나 동격에서도 당연히 길어질 거 아니에요.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근데 보어나 동격 자리에서는 바로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목적어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장은 동사가 나오고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왔는데 그 동사의 성질이 끝나면서 문장이 아예 딱 끝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형식 문장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버리면 이런 것들은 가목적어 안 써요. 그러면 가목적어 it을 안 써요. 그러면 가목적어 it은 어쩔 때 쓰냐? 여기를 잘 봐요. 목적어가 해서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목적격 보호가 또 왔을 경우에 목적격 보호가 또 오게 되면 목적어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게 또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목적어가 길게 나와버리고 이렇게 오면 이 목적격 보호라는 게 부정사의 일부인지 전체 문장의 목적격 보호인지 구별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바로 이것 대신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돌리는 거야. 투부정사를. 바로 이것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면 보어나 동격에서는 왜 가주어 it이나 가목적어 it이라는 개념이 없는지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가목적어 it은 주로 5형식 문장에서 쓴다는 거. 그 이유는 목적격 보어를 구별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목적격 보어를 구별하기 위한 거. 자, 이게 이해가 되면 가목적어 개념도 그대로 잡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사중용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예문을 봐야 돼. 예문.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성질 이해해 나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예문을 하나하나 다 다려주다 보면 정말 이게 저 진도 자체가 언제 끝날지를 모를 정도로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업 시간에는 그 예문을 다뤄줄 수는 없고 이론 자체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명사적용법에서 하나 추가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명사적용법에서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의문사 있죠, 의문사. 뭐 who, who's, whom, what 이런 거. when, where 이런 의문사가 나오면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처음 본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의문사 다음에 바로 뒤에 부정사가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동사의 성질 때문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끝이 나겠죠? 의문사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합쳐져서 의문사랑 부정사가 합쳐져서 명사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정사도 명사적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랬던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의문사를 쓰고 주어를 써요. 근데 이제 이 주어라는 건 문장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어를 끌어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조동사 should를 써. 그래서 조동사 공부를 할 때 한번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조동사 should를 쓰고 이 부정사의 동사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바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하면서 아 이것도 명사처럼 쓰이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법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 잘 해둬야 돼요. 대신 이제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초 수업을 좀 더 듣고 지금 이게 어려운데 왜 갑자기 기초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부분을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여기서 만약에 기초적인 것까지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용법이 많은 것 같아요. 부정사가.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요. 자, 이제 여기 집중해서 들어봐요. 여기 의문사 있죠? 이 의문사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의문사에는 종류가 세 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세 가지라고요. 그러면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는 철자도 비슷해요. WH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뭐 의문문에서 쓰이는 거다. 그렇게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의문부사는 부사잖아요. 의문형용사는 형용사고 의문대명사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팔품사 중에 부사와 형용사와 대명사 또는 명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의문사 자리에 의문대명사나 의문형용사나 의문부사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바로 대명사가 부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뒤에 영향이 오겠지. 그걸 이제 정리해 줄 테니까 하세요. 의문사 자리에 만약에 의문대명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뒤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불완전한 문장. 여기서 이제 문장이라고 말한 거는 바로 이제 이 경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서 다시 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냥 불완전하다 이렇게 가면 돼요. 문장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 동사 이하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의문 형용사가 왔다. 그러면 바로 뒤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 있는 이게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는 역할이 명사 수식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명사가 나왔죠. 명사는 대명사랑 역할이 같죠. 그래서 명사 뒤는 어때야 되냐? 명사를 빼고 뒤를 보면 당연히 불완전해야 돼요.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럼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될 테니까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는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의문 부사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뒤에는 부사기 때문에 뒤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기로 해요. 그리고 교재를 보면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는 구분이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이 나오면 대명사니까 뒤는 불완전해야 된다. 부사니까 뒤는 완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더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일단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명사적용법에서 바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가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적용법이고요. 이제 다음 형용사적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용법. 그러면 또 이제 형용사적용법에서 이제 역할로 들어가겠죠? 역할.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형용사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넘어가야죠. 형용사는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딱두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로 쓰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면서 또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근데 이제 동사의 성질이란 건 여기서 이제 다 설명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해한 걸로 그대로 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용사라는 품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법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기로 해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이렇게 불러요.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 이 말, 한정한다, 제한한다, 한정한다, 수식한다, 꾸민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어로 쓰이는 거. 보어로 쓰인다. 그러면 주격 보호면 주어를 설명, 목적격 보호면 목적어를 설명,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설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문어로 또 바꿔서 서술적 용법. 서술해 준다. 그게 설명해 준다. 라는 말하고 같다고 보고 서술적 용법.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요 첫 번째. 한정적 용법.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이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 이렇게 불렀죠. 형용사적 용법 속에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 위치가 두 개예요. 어디냐면 앞에서 수식을 하든가 아니면 뒤에서 수식을 하든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 앞이고 어쩔 땐 뒤에서 수식하냐. 이걸 이제 나중에 형용사 가서 배울 건데 지금 잠깐 들어놓으세요. 간단하게 하면 이래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짧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딱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앞에서 수식해야 돼요. 뒤에서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형용사 역할하는 게 길어진다. 그때는 뒤에서 수식해야 돼요. 그러면 길어지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더 추가로 배워요. 그냥 이렇다고만 그냥 가요. 길어질 경우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 요 정도만 해놓고 이제 부정사로 접근을 해요.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부정사도 이론적으로는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 놓고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 앞에서 수식하겠냐, 뒤에서 수식하겠냐, 둘 다 되냐.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수식할지를 잘 생각해봐요. 어디서 수식하냐면 바로 여기요. 요 동사로서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길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보세요.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성질 때문에 바로 가주어, 가목적까지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도 부정사에는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무조건 뒤에서 수식이에요. 무조건 뒤에서. 앞에서는 절대 수식 못해요. 자, 이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문장을 분석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적으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뒤에서 부정사가 나와서 자신의 동사의 성질이 뒤에 쭉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게 된다. 자, 해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정적 용법이라면 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뒤에서 수식.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둬요. 그러면 이제 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형용사로 쓰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뜻이 뭐냐? 동사가 원래는 뭐뭐 다라고 그랬잖아. 뭐뭐 하다. 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형용사로 해석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일 때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자, 잠깐 정리를 해봐요. 부정사는 명사의 역할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도 있고 부사의 역할도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명사로 쓰였다? 그러면 뜻이 이거.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형용사로 쓰였다? 그 중에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다? 그러면 뜻이 이렇게. 뭐뭐 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이렇게. 뭐뭐 할, 뭐뭐 하는. 그러니까 지금 부정사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냐면
해석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해석을. 그리고 이렇게 색다른 표현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해석은 이거다. 뭐뭐 할, 뭐뭐 하는. 여기까지 이제 왔죠. 뜻은 여기 이제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예문을 보고 연습을 하세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정리를 할 거야. 잘 보세요. 이걸 영어로 한번 써봐요. 살 집을 바로 이런 구조로. 살 집, 이런 구조로요. 또 하나, 앉을 의자. 앉을 의자를 또 영어로 써보는데 구조는 이렇게. 앉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앉을 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한번 써봐요. live라는 동사, 살다라는 거. 살 집, 앉을 의자. 여기서 살, 집 할 때 이렇게 리을, 앉을 할 때 이런 식. 이런 게 바로 형용사 적용법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집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어를 이제 붙여서 a house to live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살, 집 이렇게 된다고요.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의자, 다음에 to sit. 이렇게 쓰면, 앉을 의자. 해서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것 같아. 구조도 맞고. 근데, 살 집을 영어로 써봐라? 이렇게 썼다. 그러면 틀린 거야. 앉을 의자를 이렇게 썼다. 역시 틀린 거고. 그럼 이게 왜 틀린 표현이냐? 이제부터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놓으면 또, 이 부분을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 어렵게 느끼는 문법을 하나를 아주 쉽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틀리냐면, 이제 교재에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맞추는 정도 수준까지만요.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 요 명사와 요 동사 간에는 내용상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주어, 동사의 관계일 때도 있고요. 동사, 목적어 관계일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주어, 동사의 뜻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동사, 목적어처럼의 의미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이제 그렇다 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랑 이 단어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봐. 집이 산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의자가 앉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주어, 동사 관계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live라는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a house, 집을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동사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그럼 목적어는 을이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또 앉다도 마찬가지예요. 앉다의 목적어 자리 뒷자리에다가 의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의자를 앉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결론은 주어동사 관계도 안 통하고 동사 목적 관계도 안 통한 거 아니냐.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주어동사 관계는 아예 말이 안 돼요. 집이 산다 이런 말은. 근데 동사 목적 관계는 지금 내용은 안 맞지만 이건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Live a house, 집을 산다. 이거는 안 맞는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냐면 live와 sit은 애초부터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들이에요. 자동사인데 뒤에다가 목적어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바로 여기다가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일장에서 배운 거 생각해봐요. 수동태에서도 이런 거 배웠고 바로 여기다 전사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in 그러면 되잖아. 집에서 살다. sit 뒤에 의자가 목적어로 온다면 여기다 전사 on을 집어넣으면 의자 위에 앉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live랑 sit하고 house하고 chair는 결론은 넓게 봐서 바로 이런 범위에 속했던 거야. 다만 왜 아까는 말이 안 되냐면 이 단어가 자동사인데 바로 목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니까 말이 안 됐던 거고 여기다가 사이에다 전사를 껴넣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live in a house 그럼 집에서 살다. sit on a chair 의자 위에 앉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결론이에요. 살집 할 때 a house to live, live라고 끝내면 틀린 거고 여기다가 in을 써주면 맞는 거예요.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on을 써주면 맞는 거고, 안 쓰면 틀리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해야지, 여기다가 전사 in을 쓰고 on을 쓴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말의 뜻에 무슨 변화가 오냐? 변화는 전혀 안 오거든요. 그냥 맞는 표현으로 바뀐 것 뿐이지. 표현만 맞는 표현으로 바뀐 것 뿐이지 전혀 의미상의 변화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해둬요. 명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바로 뒤에 전사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전사 뒤에는 목적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 경우에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 살, 집 이런 식으로 해석해보라 이 말이에요. 했는데 말이 돼. 그러면 효용사 적용법이 맞는 거죠? 자, 여기서 외워버리세요. 이 경우를 잘 떠올리면서. 요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 원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전사의 목적어가 뭐냐? 바로 이 명사가 요 전사 있죠? 이 전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앞에 있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지금 이걸 하나를 외워놓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또 어려워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설명은 여기서 멈춰놓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줄 테니까 그때 이제 나머지를 더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형용사 적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한 거고 거의 다 설명 끝났고 그리고 이제 서술적 용법을 할 건데 서술적 용법은 일단 결론적으로 용어 정리부터 해요. 여기서 서술적 용법이 바로 이거예요. B2 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서술적 용법도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하고 형용사적 용법의 일부를 정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져서 나머지 용법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